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주일 예배에 대한 청년들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들이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녀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2017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이 오는 16일 개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일 성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다수 기성세대들은 흔히 대예배라고 표현하는 주일 정규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 수요 예배 역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일이면 주일 예배 봐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흐려진 거죠. 대신 비정규 예배, 자기가 편한 때 가서 드려도 주일은 충분히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참석한 교회 예배 종류를 묻는 질문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인원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 외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의 비율도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론 45%가 귀찮아서라고 답했고 34%는 신앙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복협 장근성 목사는 이 조사 결과를 교회의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세대 간 간극을 잘 인식하면서 청년 친화적인 교회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역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를 향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의 도구와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장 통합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최근 불거진 명성교회 부자 세습 시도를 전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사만, 김하나 목사 부자의 세습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개혁 예장 목회자연대 등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불법적인 목회 세습을 진리로 가장해 탐욕스런 목표를 달성한 명성교회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공교회를 우습게 여긴 두 목회자의 행태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동남로회는 잘못된 결정을 전부 파기하고 통합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바람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김하나 목사는 공인으로서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서울 동남로회 비대위는 통합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해 김하나 목사 청빙한 가결과 동남로회 임원 선거가 가진 불법성을 따질 것이란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파행 끝에 선출된 서울 동남로회 목사 분후회장과 장로 분후회장은 신앙 양심에 따라 분후회장직을 이행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도 운동으로 성장한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엔 전국 마녀교회가 동참하며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 2013년 38개 교회가 참여했던 다니엘 기도회는 올해 1만여 교회가 함께하며 한국교회 대표적 기도회로 거듭났습니다. 전국의 각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기도회에 실시간으로 동참합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21일 동안 우리가 그 예배 행진을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우리가 사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경배하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오륜교회 성도들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나섰습니다.
지역교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도 제목을 모으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과정엔 오륜교회 성도들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금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한 800여 성도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들이 우리 몸에 세포 같은 생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작은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는 마음으로 개교회 기도회에서 연합 기도운동으로 성장한 다니엘 기도회.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기도 대장정은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영화 로마서 8장 37절이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독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관객 모두에게 공감과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작품은 전도사 기섭이 개파 싸움에 휘말린 매형이자 대형교회 목사인 요섭을 돕기 시작하며 마주하는 교회의 민낯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나 위대한 성직자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의 평범한 목회자를 조명했다는 점이 신선함을 줍니다. 신현식 감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죄의 문제를 다뤘고 기독교 철학의 핵심인 로마서 8장 37절을 주제로 정한 것이라며 죄와 회복, 삼위일체 등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접한 관객들은 영화제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 중 최고였다. 심도 있는 통찰이 빛을 발하는 명작이란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은 오는 16일 개봉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넷분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기네스 도전에 성공한 백석대학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학생들,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불꽃을 들고 일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니 하나하나의 작은 불꽃이 모여 초대형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You have the Guinness World Records title for the most sparklers lit. 최대 인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백석대학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획했는데요. 1,700명의 학생들이 만든 거대한 십자가는 일본이 세운 기록을 갱신하며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이 십자가엔 말씀의 빛으로 교회와 세상을 밝히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이 담겨 있어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과 실천이 모여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녁이 되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해지는 마을. 이곳은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지 마을인 은코마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는 전기 보급률이 채 9%밖에 되지 않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어둡기만 한 은코마 마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라이팅 말라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이 마을을 환하게 비출 태양광 랜턴을 후원한 겁니다. 나는 빛이 없으면 정말 무섭거든? 아마 너희들도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태양광 랜턴을 너희에게 줄게. 밤에 무서울 때 이 태양광 랜턴을 비추면 정말 무섭지 않을 거야. 전기 없이 살아가는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두 달 만에 총 5천여 개의 태양광 랜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말라위 아이들의 마음과이라도 환히 비추길 소망합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광은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공연과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한편에 마련된 라이브 카페에선 찬송가 메들리와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
이날 행사엔 행복 벼룩시장도 함께 열렸습니다. 풍성하게 마련된 바자회 물품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교인들과 주민들은 바자회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광은교회를 응원합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민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중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의 피해 가족들이 8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난민법을 악용한 전능신교의 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전능신교 신자들 중 약 천여 명은 한국으로 가출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6회 꿈이 있는 미래 교육 컨퍼런스가 내달 4일 오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1,300여 교회의 임상 결과와 가정과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원포인트 통합 교육 자료를 공개합니다. 강사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장신대 박상진 교수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침례교회 동반 성장을 위해 미래목회 허브센터를 출범했습니다. 미래목회 허브센터는 목회 철학과 목회 경험을 공유하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추천받아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6일 책 지하교회로 살라 출간기념 세미나를 엽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책 시리즈를 발간해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이번 책에선 하나님 성품에 온전히 집중하며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